좀 안 쏠리고 잘했어요. 네? 신호등 체크하면서. 저 우측 깜빡이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요. 우측, 우측 같이 가고 우측, 우측 키라고. 자, 우측 켰어요. 네. 오른쪽 보고. 자, 이제 모의고사. 위험하면 내가 개입합니다. 네. 알아서 본인이 판단하고, 지금부터는 운전 목적지까지 집에까지 차를 이 트럭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예, 집에까지 안전하게.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차를 끌고 집에까지 간다 생각하면 돼. 안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쭉 직진.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요. 어제 모의고사니까.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간 왼쪽. 너무 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땡겨오르 땡길 줄 알잖아. 방클러치 배웠잖아. 그렇지. 이 정도, 에? 너 신호 지나서 쭉 가다가 우측 방향,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알죠? 네. 멘트 잘 듣고. 뭐를 하나 안 했는데, 뭘 안 했을까? 거기? 이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어. 왼쪽 보고 있어요. 네. 가깝다. 멈춘 건 잘했어요. 네. 깜빡이 까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로 변경이잖아, 그죠? 네. 다음에 도로 들어갈 때 무지근 깜빡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쭉 직진. C코스는 왼쪽 하나 옮기는 거고, 그죠? 네. A는 안 옮겨요. 왜 이렇게 멈춰? 왜? 왜 이렇게 멈춰? 빨간 불이잖아. 어, 왜 이렇게 멈추냐고. 부드럽게 아. 안 멈추. 아. 물을 보는 거야. 혹 신호등을 늦게 본 거야? 어, 네. 신호등, 차를 다 지나가길래 제가 이사, 잘못된 생각해가지고. 나를 신경 써야 하는데. 왜 가는 거지? 왜 땅을 봐? 왜 하늘을 좀 높이 봐? 멀리 좀 봐? 땅을 보니 그러지. 내가 교육할 때 얘기했잖아. 땅 보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요. 이게 신호등이 안 보이지. 잠깐 보라 했는데. 그니까, 나, 그리고, 왜 이렇게 멈추지? 그래서, 원래 부드럽게 저기서부터 브레이크 쓰면서 오면서 동력 끊어서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멈출 생각을 안 해. 남들이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신호위반 하면 안 돼. 네. 그 차 안 왔으면 신호위반 했을 거 아니야. 아. 그죠? 차가 안 왔으면 신호위반 했을 거 아니야. 아, 네.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차가 와서 다니도 저 차들이 왜 오지? 못 다닌다고 나도 해버리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멀리 봐야 돼. 그래서. 저 멀리 봐야 돼. 저 멀리 신호등이 책에도 움직이는 것도 봐야 돼. 아, 저 초록불 보이죠? 저기 멀리 초록불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봐야지. 그래서 안정스러운구나. 저 정도까지 봐야 흐름을 알지.
차. 네. 불러가면 안 돼요? 그대로. 오른쪽 차로. 네. 택시 운전자가 손을 밟고 있어. 그러니까 택시 운전자가 손을 밟고 있어. 운전 왜 이렇게 못해? 택시가. 택시 운전 잘해. 택시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쏠린다. 네. 눈이 오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 네. 안전거리 2배. 2배? 60m 띄우시고 가세요. 아, 훨씬 더요? 네. 노멜이 젖어 있으면. 네. 그리고 속도는 50을 안 넘게.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부터는 계속 올 것 같다는 얘기죠. 더 쓰고. 좋아요. 좋네. 응? 왼쪽으로 가. 그러면 같이 가나 해가지고. 여기 좌회전이지. 네. 유도선 보이잖아. 우린 직자고 직진되고 좌회전되고 우리 직진이잖아. 혹시나 해서 저 점선 봐가지고. 꺾어져 있잖아. 물론 이제 가끔 왼쪽 차로에서 직진하는 인간들도 있긴 해요. 아, 진짜 있어? 있어요. 와. 가끔 있어요. 초행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바뀌어. 옆으로 가요? 아니 여기 가야지. 어디 가요? 아니 어디 여기 놀래가지고 여기 가야지. 여기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150m 거리감이 너무 없어. 거기서 150m 보내자는데 아직 마지막 멘트 안 나왔는데 거기서 왜 꺾어? 멘트 나오지도 않았는데. 30에서 클러치 밟은 느낌. 브레이크 그렇지. 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통과! 돌려! 이런 게 신호 걸리는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돌리라고. 아.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사단을 왜 나 이끌고 있지? 어차피 여기 어린 거구인데. 그러네요.
왜 사달라고 그러니까 나 사달라고 안 했는데 더 줄여 빨리 30 넘어 실격이야 더 줄여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눌러 아, 브레이크 누르구나 자본모 아니야 클러치 밟고 왼쪽으로 선 밟지 말고 자 봐봐요 네 운전이라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네.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야. 뭔 말 알겠어요? 네. 예. 단순하게, 우리 지금 그, 저기, 테스트 트레이너 하시니까 똑같아. 단순한 반복 운동이고. 네. 그걸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네. 어? 근데 내가 원래 바벨을, 원래 덤벨을 들 때 한 40kg 든다 칩시다. 네. 좀 되게. 머리 보고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2000원 맞잖아. 뭘 바꿔 걸리는데. 어, 엄청 빨리 바뀐 거야 여기. 여기 2000 멀잖아. 여기까지 지금 한 50m 되는데.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만 네. 그대로 얘기하고. 네. 자, 내가 덤벨을 80kg를 드는데 내가 오늘 식사를 하고 닭가슴살을 먹고 왔어. 네. 그럼 80kg 들어. 네. 근데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네. 그럼 80kg 들 수 있어요, 못 들어? 아, 못 들죠. 그거 못 들죠. 본인이 알죠. 그게 네. 뭐야? 판단 능력이죠. 아, 네. 나 오늘 밥 안 먹고, 아, 나 오늘 80kg 못 들겠다. 가볍게 운동은 쉬면 안 되니까 한 40kg만 해야지. 그리고 오늘 4세트만 하고, 그냥 8개씩만 4세트만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잖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운전도 판단이야. 아까 같은 경우 왜 판단을 못 했냐면은 자 내가 속도 올리세요 통과하게 자 3단 넣었잖아 네. 자 3단 그냥 가면 돼 속도 올려서 거기서 4단 넣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아. 4단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클러치를 밟는 순간 동력이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엑셀은 떼죠 네. 그럼 속도를 올릴 수 있으면 못 올려요 못 올리죠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신호 걸려버리지 3단 그냥 쭉 속도 올리면 되는 건데 나는 기어 변속을 하려다 보니까 클러치를 밟고 동력을 끊어버리고 엑셀은 떼야 되잖아. 그럼 속도가 떨어지지, 오히려. 맞아? 네. 떨어지잖아. 거기 내리막이 아니니까 속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떨어지니까 나 신호 걸려버리잖아. 그 정도 판단을 해야지, 이제는. 그리고 앞에 표지판이 보이잖아. 내가 멈춰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표지판 보라 했죠. 아, 표지판 보니까 저 앞에 어리게 보고 그냥 3단까지만 넣어야 되겠다. 판단을 해야지. 운전은 판단이야, 판단. 잘못된 판단 하니까 사고가 나고 잘못된 판단 하니까 내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피크스 보고 어, 나 이런 출발함이 2단 넣고 출발 어리고 끝났구나 출발함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판단이야. 꺾어야지. 붕 올리고 이제 30kg 끝났으니까 3. 이게 판단이야. 또 올리면 자 우측간 밝히고 오른쪽 보고 들어가고. 깜빡이 끄고 4단 그럼 아까 3단도 이렇게 속도 냈으면 통과했지 아까 아 그렇죠 그럼 일어나서 완전 저처럼 지나고 나서 4단 바꾸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눈 많이 오겠는데 눈이 이제 네? 눈이 많이 오겠다고 네 시험 볼 때 안 볼지는 본인 판단 계속 봐야 돼요 네 엑셀 힘 빼고 아니 눈 오면 불합격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탈락 확률 70% 정도 되나요? 아니 그건 모르지 아니 원래 도로주행 시험은 운칠기삼이야 나 정도로 운전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 그쵸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운칠기삼이지 뭐 근데 날씨도 하나의 운으로 작용하는 네. 거잖아 그죠? 그게 안 좋은 거지 이거는 운이 없네 지금 본인이 만약에 내 아들이다. 네. 내 아들이 나는 이제 운전 강사 하는 사람 입장이잖아. 그쵸. 내 아들이면 나는 보지 말라 그러지. 아. 내 아들이면. 아들이면은 이미 통과할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재능이 있을 수도 아니, 있죠. 아니, 재능이 운전 재능 아니야. 엑스림 빼고. 운전이 무슨 재능이야. 브레이크 봐. 브레이크 더. 3단. 우회전입니다.
된다 되고 재능 아니에요 운전은. 어릴 때부터 레이싱 게임 많이 한 사람들 잘해. 아 그러겠죠. 재능 아니야 숙달이지 결국은.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4단 4단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없으면 한 칸만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고 차 똑바로 천천히 꺼 천천히 끄고 다시 켜고 왼쪽 보고 없으면 바꿉니다. 그렇지. 알겠죠? 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자, 신호 바뀌었으니까 브레이크 발 약간 왼쪽 그렇지 클러치 앞에서 뭐 여기서 유턴을 해 다들 아 미치겠네 씨. 여기 유턴되는 곳이냐 이놈들아 씨. 저 앞에까지 가면 될 것 같아. 아 이제 인내심 부족이죠. 맞아 인내심 부족. 맞아 운동도 인내심이 없으면 그죠. 네. 아 진짜 나 앉았다 스쿼트 하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아, 좀 하다가 지쳐서 요즘 안 하고 있어. 아 응, 계속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어 그게 죽을 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안 하니까 또 아파. 나 나이가 많으니까 뼈가 약해서 예. 계속 해야 되는데 어 근데 이게 왜 이리 힘든지 몰라. 저 하다가 막 기절할 뻔하고 한 적 있어 지금. 짜증이 나. 저 운동을 짜증 안 나고 재미에서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짜증 안 나고 재밌게 하는 방법 없어. 운동은 짜증 날수록 잘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아 오늘 막 즐겁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왜 하기 귀찮지. 몸까지 키우고 싶어는. 다쳐야죠. 2단 몇 번. 귀차니즘만 없으면 하겠는데. 저도 막 귀찮더라고요. 약 300m 앞 유턴. 본인하고 귀찮으면 안 되지. 본인은 약간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왼쪽, 약간 왼쪽. 손을 자꾸 바른다고. 아, 왜 이러는 거야. 집중. 4. 50m 앞 유턴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발은 브레이크 놔두시고 힘은 빼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클러치 밟고 갑니다. 점선 보이죠 왼쪽에? 네. 네, 점선이 두 개 정도 보이긴 합니다. 약간 더 왼쪽 더 붙어줘. 그렇지. 네, 클러치 밟고 옆에 좀 더. 스타 중립. 아, 여기 이 차도 왼쪽으로 붙어 있잖아. 그죠? 약간 더. 그죠? 네. 이게 안전하잖아. 옆에 큰 차 지나가도. 자, 2단 넣고, 핸들 다 돌리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반클러치. 반클러치. 그렇지. 이제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핸들 풀어요. 클러치 밟은 상태로 핸들 풀어. 천천히요. 앞에 뭐, 천천히 해요. 풀고. 그렇지.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 똑바로 핸들 똑바로 좌측 아니고 우측 공부 많이 했다며.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님 주차 허리 걸리고 깜빡이 끄고 스타트.